문재인 정권 말 각종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1kWh당 6.9원이 오르고 주택용 및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은 평균 1.8% 인상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고유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에 따라서 국민연금 월 납부 금액도 오른다고 합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결국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역대급 세수 호황을 누리는 중에서도 국가 부채를 무려 400조 원이나 늘려놓았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집하고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등 무능과 아집의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 같은 정권의 불리한 이슈들을 대선 이후로 최대한 밀어두면서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 둘 인상 보따리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새 정권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치졸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 무능으로 정권 교체의 회초리를 받았으면서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출발에서부터 어깃장을 놓고 발목 잡기에만 골몰하는 조짐을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선 불복 심정이 강할 것이고 또 6.1 지방선거에서 자기 진영을 뭉치게 하고 싶은 속내일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 불붙어 있는 이재명계, 친문계, 이낙연계 사이의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외부의 적을 설정한 다음 외부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가로막고 반대를 계속하다가는 민심의 호된 회초리를 더 세게 맞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다수 국회의석을 흉기로 악용하려는 거대 야당이 아무리 길을 가로막아서더라도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믿고 더 낮은 자세로 뚜벅뚜벅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에 올인하도록 할 것입니다.